안할 겁니다. 아, 그러네요. 자, 이제 한번 이게 단 아니니까 어떨지 팬픽 준비됐습니다. 보시죠. 뭐 그런 기대가 들긴 듭니다. 롱주가 뭐 카메 또 풀고 게임하는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카밀이 그렇죠. 카운터가 없는 픽은 아니거든요, 분명. 그게 상황이 또 받쳐줘야 되는 건 있겠지만. 자이나 자르고는 또 뭐 여차하면 말자서 픽 이런 것도 하겠다. 의도가 보이는 그렇죠. 베인이죠. 르블랑. 저는 이제 카밀이 진짜 OP인 건 맞는데 탑에서 리븐, 피오라 이런 것 엄청 잘 다뤘던 선수들 상대로 OP라는 생각이 들지 아 그런 선수들이 다뤘을 때가 OP라는 생각이 들지 탱커 위주의 그 선호 경향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카밀 푸는 것도 저는 생각해봄직하다는 그래서 저도 확신은 없지만 네. 익수가 카밀을 잘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죠 싶으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아 실제로 해외에서 네. 막 카밀 나왔는데 좀 못하면 되게 무력한 막 경기도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카운터 맞아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와 지네어 벤이 또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렉사이 상대가 렉사이 빠르게 가져가면서 팀적 커버 그리고 성장 이런 쪽에 치중할 수도 있거든요 크래쉬 선수가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랭가에 대해 고민하나요? 랭가 풀까 말까? 근데 엄티의 경기력으로 봤을 때 랭가 안 푸는 게 좋아 보이는데 네. 오 괜치 푸네요 랭가 주고 우리 말자 가져올래 이건 것 같습니다 랭가 가져가라 가져가 아니면 줄게. 네 말자 가져가 우리 랭가 가져오자 이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혜가 지금 고민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탐켄치는요 말자하고 또 연관성이 있어요 말자 상대로 뭐 탈익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탐켄치가 더 좋은 픽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말자 가져갔죠? 랭가 가져와야죠 롱주 입장에서 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예전 레드 쪽에서 할 수 있는 밴픽 패턴 중 하나가 결국 말씀하시니까 OP 챔피언들을 여러 개 풀고 혹은 좋은 챔피언들을 네. 여러 개 풀고 하나 주고 두 개 가져오는 뭐 이런 방식을 이제 실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스 가져오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바로스 말자 대치고도 진짜 불편하고 상대가 꽤 강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연결되는 얘기가 프레이한테 자유도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쉬가 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로스 혹은 아예 뭐 다른 쪽으로 회전을 시켜도 되고 이즈리얼 같은 거 진짜 하든가 알아서 하게 애쉬 그러니까 프레이가 그래 라인전이 세고 어쨌든 뭐 궁극기 잘 쏘고 그래도 애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더 역할을 많이 주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이거 제이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엔 이게 나아요 그렇죠 바로스 말자가 갖춰지는 것도 피곤하고 말자가 미드로 가서 무상성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도 짜증납니다 제이스는 지금 최상위 튀어 있는 픽은 아니에요 분명히 물론 제이스가 등장하면 원대 직스로 뭐 스노우볼 쭉쭉 굴리는 그런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엄티가 리신 전패의 아 신화가 아니죠 전패의 그 네, 저 지크 예 지크스 저 이거를 끊어 보나요? 예 네, 와 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2패 네, 좋아요 그렇죠 네. 미드 쪽에서 또 라이즈도 살아 있는데 일단 말자 포지션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진에어가 굳이 먼저 뽑을 필요가 없고요 무난하게 뽑았죠 진으로 그리고 진도 역시 유틸성 하드 CC 이런 면에서는 진짜 꽤 강력한 픽이니까 무난한 선택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서폿을 뽑아버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카르마는 그래도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또 마타의 플레이가 눈에 띄었었고요 때릴 때 그리고 네. 아군 지킬 때 그리고 조합 시너지도 랭가 같은 챔프가 이미 나온 이상 뭔가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챔피언들이 덮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들 하면 저 롱주가 마오카이 뽀삐 이런 걸 그냥 잘라버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수가 분명히 탱커 위주의 그 클레드 같은 전략적인 픽도 보여줬었지만 탱커 위주의 플레이를 했을 때 파괴력 있고 과감한 돌진이 나오고 이전 경기 MVP였거든요? 이거 선택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 챔피언폭 위주 싸움으로 가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액패가 조금 더 활약할 여지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워낙 뭐 두드러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신의 영등팔표 데이터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안 나오는데 이 정도는 돼야 나오죠 그리고 진에어 쪽에서 가장 무난한 건 이제 미드 쪽 저격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이스 같은 경우는 혹시나 네. 이제 탑이 탱커들이 막 잘린 상태에서 액패가 막 제이스 가져가서 두들겨 때리면은 그것도 굉장히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뽀삐까지 배내버리고 노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여차하면 상대가 빠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엑스펜션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카시 라이즈를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라이즈 티어가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탑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예 집중밴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진짜 활발하죠. 확실히 달라진 맵픽 구도에서는 좀 선수와 코치진 간에 그러니까 빠른 소통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이걸 또 진에어가 귀신같이 캐치를 하네요. 또 바로 일단 탱커가 이거 다시 그냥 뽀삐 노틸 싸움 가자 뭐 유도하는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강제 이니시가 또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 되고요. 이거는 뱀픽 구도상 플라이의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오카이 뽀삐 같이 저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탑은 어차피 탱커 싸움으로 갈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뭐 그렇죠. 당연히 익수가 뭐 달리자 이런 거 할 수도 있기는 한데 후잔이 탈리아 지금 뭐 상대가 자이라를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카라마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거는 달리는 각이에요 네. 뭐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진 같은 픽인데 이게 얼른 와 진짜 네 아, 미드에서 좀 호잉을 맞춰줄 수 있는 픽만 나와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발빠르게 가자해야 되고요 네 발빠르게 가자인가요? 발빠르게 뭐 탈리아까지 나오면 탈리아까지 나오면서 아예 뭐 진짜 합류전 뭐 그렇죠. 끝나게 싸워 뭐 이렇게 네. 가나요? 이게 3세트로 가는 건지 인터뷰로 가는 건지 힘들어 네. 네. 뭔가 익수만 그냥 달리게 해놓고 뒤에서 지원 사격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플라인의 에코로 그냥 다시 한번 맞상대를 할지 좀 궁금한데 미드 코르키 신드라는 요즘 미드에서 A티어 픽까지는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카운터 챔피언들도 꽤나 많이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되게 무기력한 경기도 나와서 근데 이러면 미드에서 어쨌든 CC가 좀 뭐 아리 같은 픽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예, 코르키로 상대하고 평타 교환을 하면서 좀 강력하게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세트 뱀픽 완료됐는데 역시 익수의 픽이 눈에 띄고요 그래서 지금 예. 예, 농주의 조합은 일단 뭐 초반 스노우볼링을 굴리는데도 라인전이 굉장히 강력한 픽들도 많이 나오고 변수를 만드는 픽들도 많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탱딜 밸런스 뒤에서 투원딜이 막 받쳐주면서 이렇게 탱라인이 버티고 있으면 정말 강력한 조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에어 쪽에서 일단 탑에서 클레드같이 챔피언이 나온 이상 좀 숙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냥 타이밍 보인다 싶으면 막 달려들어서 뭐 다이브도 그냥 막 치고 강대심 CC 연계하면서 그냥 잡아내고 이런 장면이 좀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가겠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미 그렇죠 진에어는 이 경기를 지고 그렇죠 달릴 네. 생각이에요 네. 이 생각이에요 클레드는 역시 궁극기 임팩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많은 팬 여러분들이 또 보는 재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픽인데 그냥 단단한 면에서 든든한 탱커 역할을 해주면서 한타한테 기여하는 건 노틸러스 같은 픽이 훨씬 좋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바로 이 엄티 선수가 탑을 케어해주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래쉬의 랭과 또 어떤 맞대결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고요 네, 또 리신도 또 요즘 데이터상 극단적인 선택이긴 하고요 자 신드라와 코르키입니다 라인전 진짜 서로 세게 가면서 여기도 이제 정글러 개입에 따라서 킬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라인이 됐어요 네 진짜 뭐 항상 그렇지만 요즘 정글러들 너무 네. 중요하네요 네 자 그동안 좀 답답했던 플레이 그냥 바로 쓰잡고 제일 좋은 거 갖고 오면 잡고 이제 한번 열어봐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자 대 카르마 이 구도도 요즘 종종 볼 수 있는 구도죠 네 양팀 선수 경기 준비됐습니다 두 번 세트 2-0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롱지 반격 이후에 3세트까지 가게 될지 가겠습니다. 양팀의 대결 경기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렌가가 열렸고요. 리신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그 렌가가 열린 점. 그래서 맨니언들이 있습니다. 맞아 이거? 예. 이렇게 한번 뭐 저. 예. 상당히 불편하네요. 네. 네. 지능적인 분이에요. 네. 잘 될 것 같은 분입니다. 그걸 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롱주가 그동안에 미드 정글 쪽에서 주도권 뺏긴 장면이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생도 했었고요. 지금 이 랭가 코르키 정말 강합니다. 이거는 진짜 잘만 들어가면 뭐 피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신드라 입장에서 압박감이 훨씬 심할 것 같기 때문에 뭐 크래시 선수 랭가 잡은 이상 랭가 승률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을 거고 리신한테 또 전패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렇죠. 롱주의 생각은 전 그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패배했었던 경기들을 보면요. 뭐, 물론 이제 승리했던 경기도 비슷한 패턴이겠는데, 플레이 난이도가 꽤 있는 픽들로 구성했을 때, 그게 결국 잘 안 풀리면 패배하는. 그러니까 중후반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조합 구성으로 좀 힘들게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꼬여서 패배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조합은 그냥 한 라인에서 이겨준다면 그 라인 기반으로 버텨서 후반 가도 되는 구성이에요. 후반 가면 아무래도 플레이가 훨씬 더 롱주가 편할 겁니다. 그렇죠. 하드 탱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노틸러스 있고 이니시에이팅 전담 시야 확보 이런 쪽에 정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랭가도 있고 그리고 코르키 바루스 지옥의 진짜 대치구도 왕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후반 유틸성 카르마 꽤 좋은 편이잖아요. 반면 상대는 신드라가 이제 후반에 갔을 때 좀 약해진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 그 진 같은 경우도 바로스의 프리 데미지 딜링과 상황을 놓고 비교해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클레드도 반드시? 후반 가면 네. 별로 할 게 없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후반 갈 생각은 없는 겁니다. 진현은요. 가면 그렇죠. 후반 가면 지구에서 시간만 질질 끌어지는 거죠.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후반 가면 괜찮은 픽 이렇게 네. 구성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 의도가 먹혀들지가 궁금한데 쿠자니 신드라로 살벌하게 플레이를 하네요. 네. 일단 눈에 띄는 건 크래시 선수가 어설픈 갱킹 같은 걸 시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정글링에 집중하면서 이거 딱 걸렸죠. 오, 예. 쫓아가. 와, 네, 이거는 크래시. 그래서 크래시가 레벨도 높은 상황이었고 이거는 완전 엄티 입장에서는 그냥 랭가 소굴로 들어갔던 네. 거라. 이거 크래시 앗 들어가는 순간에 앗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환경 네. 잡은 것 같은데 네. 이거 완전 캐리가 막 이런 느낌 네. 나올 텐데 예, 포즈 각이면 안 되는데요. 네. 예. 자 일단 저희 그 옵저 화면 창에는 스노우 플로우가 이제 뭐 게임을 떠났다. 이런 사인은 좀 떴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엄티 네. 선수는. 자신 있게 쫙 쏘고 넘어갔는데 부시에서 튀어나오네. 땡큐인 거죠. 네. 공격적인 플레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종종 보여주는 네. 좀 꼬였을 때의 모습이죠. 단점이죠. 네. 그냥 막 들어갔어요. 그렇죠. 막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랭가가 또 그루트를 잡고 있었고 근처에 사랩으로 진짜 있어서 점프를 뛰고 그냥 바로 제비 맞춤. 네. 아 그리고 실제로 포지된 이유는 고릴라 선수의 헤드셋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그렇다고 하네요. 요즘은 네. 뭐 이어폰에 선이 순간 빠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금방 복구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체크.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부스에서 짓고 있는 표정이 다 다양하잖아요. 네. 뭐 팬분들이 거기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그래 씨는 됐다 이제. 빨리죠. 자 캐리강 나왔어요 이거 랭가. 네, 네, 웬만하면 고하시죠 이런 느낌. 애초에 루트 자체도 레벨링 루트였고 네. 거기다 킬까지 먹었고 6렙 타이밍 빠르게 네. 올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이 넘어가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는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바텀 라인 전 주도권도 또 롱주가 가져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CS도 앞서고 있고 푸시 라인 잡고 있고요. 네. 앞경기 좋은 모습 보여줬던 네. 테디고요. 구장면 다시. 네.
빨리 가자. 주요 스킬도 빠져 있었고. 이거는 전면 써도 무조건 사실 죽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거 한번 솔방울 탈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은데 상대 반응이 빨랐어요. 패시의 네. 스킬 활용이 좋았죠. 무슨 뭐 다급하게 쫓아갔던 게 아니라 네. 정말 침착하게 그냥 네. 부시 이용하면서 플레이했죠. 자 그러니까 진짜 뭐 발지도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덫에 걸린 다음에 데스까지 나왔습니다. 아 뭔가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싸움을 유도해야 되는 그 포인트를 따내야 되는 롱준데 아 저 디네어인데 한번 그 끊겼습니다. 그렇죠. 초반이니까 또 그러려야지 또 디네어 입장에서는요. 라이너들이 좀 부담되겠죠. 어쨌든 아군 정글러가 좀 말렸고 상대 정글러가 이제 활기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6렙 임팩트도 굉장히 강할 뿐 아니라 소규모 교전에서도 아주 강력한 랭가다 보니까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의 라인전도 주도권 면에서는 뭐 미드에서는 살짝 쿠잔 선수가 또 리드하고 잘해주는 모습이 보였지만 다른 라인은 하드 CC를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아니면 푸시를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챔프들이 많아서 크게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들거든요. 네, 지금 뭔가 다 된 건가요? 네. 계속 뭐 체크 아직 화면상으로 보면 약간 뭔가 조금 뭐 이런저런 게 좀 불편한데 이런 거 같죠? 그렇죠. 네. 그 바디랭귀지상. 참 어쨌든 이게 리신의 저주에 대해서도 정말 핫한 이슈 중 하나라서 그러니까 뭐 아니 말자가 더 필요해서 말자 선픽 때문에 랭가를 넘겨준 것도 있겠지만 리신을 하면 돼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지금 한 4분 정도 가까이 경기가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죄송하고요. 헤드셋 썼네요. 뭐. 예, 이제 곧 참 그리고 많이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또 롱주의 네. 경기에서 패배한 경기에서도 바텀 라인의 경기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뭐 CS 네. 뭐 퍼펙트 CS 그렇죠. 뭐 몇 대 2분 대 하나 놓쳤다 그렇죠, 그런 뭐 있었죠. 예. 네. 네, 지금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해제가 돼서 인플레이 상태로 체크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 아, 네. 소개 됐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원하는 진행이 되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스럽게 이게 또 크리스 선수가 빨리 하고 싶어요 지금 게임을 네. 네. 아 지금 이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띠 났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빨리 날 뛰고 싶어요 네. 지금 빨리 집 가서 템 사고 싶다 그렇죠 돈 많거든요 지금 네. 와인 사야 되나 네. 어디로 뛰어야 되나 즐거운 에, 그렇죠. 지금 대기 시간 즐겁습니다. 또 네. 롱주 쪽에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또 사운드 문제 또 좀 발생을 해서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조 직전에 좋은 장면을 만들어낸 롱주고요. 패배하면은. 최초로 2패 팀이 되는 거고 네. 진짜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다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지금 지네어든 롱주든 간에 롱주 뭐 이번 시즌은 정말 다르다 달라야만 한다 아니 달라졌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까지 달라지진 않았어요 아직 뭐 승리를 뭐 쭉쭉 네. 챙겼던 건 아니니까요 사실 네.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롱주도 네. 네 현재 지금 포즈는 풀린 상태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수들의 어떤 뭐 불편함이 없으면 네 가네요 네 자 이제 경기 스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가가 아주 아이템 화려하게 뽑고 달립니다 리신은 그냥 걸리면 죽어요 네. 빨간 강타에다가 지금 록소도 두 개 와 살벌한데요 네. 아이템 차가 뚜렷하죠 리신하고 네. 레벨 차이도 많은 상황이라 네. 루아 네 스카이 타려고 스카이 네. 다시 부르려고 근데 노티에 네. 같은 챔피언 입장에서 클레드를 뭐 어떻게 킬내고 이런 건 진짜 힘들긴 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클레드 자체가 자 이게 왠지 군영 왜 군영 막 할 만한데요
그 미드 압박이 좀 생각보다 너무 거센데요 지금. 네. 와 이거 진짜 쿠잔 이거 랭가를 정말, 의식을 좀 해야 될 텐데. 네. 정말 거칠게 잘 네. 몰아치고 있네요. 예. 네. 그쵸 동시에 그러니까 랭가를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네.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랭가를 수만 해도 괜찮은 거고요. 네. 그렇죠. 그게 아군한테는 엄청난 힘이에요. 네. 랭가가 지금 바텀으로 뛰어도 진짜 날카로운 갱이 네. 되거든요. 근데 미드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같이 바텀도 자유롭게 네. 플레이할 수 있는 거고요. 탄력 받았잖아요. 테드 스노우플라워가. 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네. 예. 네, 방금 뭐 다 같이 보신 것처럼 어떤 또 문제가 있는지 잠깐 또 그 게임을 떠난 모습도 보였고요. 플라이. 그래서 깔끔하게 해결이 잘 됐으면 네. 좋겠네요. 롱주 게임 사운드가 계속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코르키가 다시 연결이 되긴 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제접을 한번 해본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긴 했고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요. 이거 사운드 플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크래시 선수가 네. 네. 프레임 인 하고 있죠 크래시 네. 얼굴 한번 화면에 잡힙니다 네. 크래시 선수도 미드 커버하면서 6렙 타이밍이 더 빨라지겠네요 어쨌든 아 그렇죠 네. 아, 야 너 여기서 왜 이거 뭐 내 경영치 하나 보고 오래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불러놓고 왜 그런 아 그럼 랭가니까 또 6렙 빨리 찍으면 진짜 무섭긴 네. 할 거예요 아 킬 먹어줄 줄 압니까 코르키한테 코르키한테 필요한 게 1킬인데요 지금 CS에서 미드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약간 갱킹형 정글러가 그런 커버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예, 뭐 랭가는 잘 컸을 때 라이너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예. 뭐 CS 한 30-40개 뒤쳐져도 코르키가 뭐 CS 200개 넘어가 그러면 분명히 대치고도 해서 강력하니까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네. 웬만해서는 뭐 정글이 라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원에서는 정글러 편이니까 네. 동의는 좀 안 하고 싶은데 네. 이미 뭐, 있습니다 네 진짜 자 올해 네. 이제 곧 6대 됩니다 네. 자 속경이 됐고 역시 아, 세 번째 포지션을 주동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티도 그 와중에 이제 정글링 꾸준히 돌면서 레벨링 최대한 따라잡고 있고요. 그렇죠. 한번 실수는 뭐 병가지 상사라고. 네. 에, 또. 랭가 6렙이에요. 6분 초반에 찍혔죠. 네. 이게 라인을 먹은 힘인데. 네. 글쎄요. 그러니까 바텀이 아 이거 그냥 집 타임 한번 잡자 했는데 그걸 고릴라가 가서 한번 끊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걸렸어요. 알고는 있는데. 일단 말자 혼자 갔고요. 네. 데디는. 수비적인 안정적인 자세 걸렸기 때문에 후장도 네. 무리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럼 뭐 위로 한번 쓰고 고릴라까지 그렇죠. 고릴라의 활동 영역이 워낙 넓은 선수니까요 집을 먼저 보내놨으니까 서폿이 자유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지역에 맵 장악을 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바이게를 사냥할 수 있게끔 잘 봐주고 있죠 네. 미드라인전 구도는 좀 플라이 선수가 고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랭가에 한 번의 노림수가 그만큼 또 빨리 나올 수 있어서 라인 커버를 하는 바람에 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가 또 다시 네. 이거 신드라 커버 믿고 한번. 와. 네. 근데 이거는 흥분하면 안 되는데요. 신드라 흥분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랭가 궁을 랭가 뺐고. 궁. 예. 이리니 그랬을 때 일단 뭐,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미드 이제 주도권 때문에 발생하는 그렇죠. 예. 지네어가 그 와중에 엄티가 원래 한번 죽었고 랭가 막 세고 그러면 안 들어갈만 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걸 그쵸? 확실하게 견적을 냈던 겁니다 네. 아 그렇게 짓뻔했다 내가 가줄게 뒤 봐줄게 네. 가봐 엄티 걱정 마 판단은 정말 잘했습니다 네. 네, 롱주 입장에서는 바텀 라인 주도권이 있으니까 카르마가 한번 미드 지역까지 올라왔었던 거고 지네어는 미드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적 정글에 들어가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바텀 주도권 때문에 이렇게 또 레드도 네.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엄티 제대로 엄티. 걸리면 반피. 오, 오 들어갔어요. 오, 아, 이거 또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직 오리인데요. 내 코르키까지. 아, 아 엄티. 엄티가... 아, 크래시가 좋았죠. 크래시가 좋았고요. 네, 크래시도 굉장히 좋았고 네. 플라이의 커버도 아주 좋았고 네. 반대로 엄티는
이거 진짜 리신의 저주인가 이런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지금 아 뭔가 좀 꼬이는데요? 네. 방금 전 이 장면은 미드 라인전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사실 롱주가 좀 끌려다니는 그림이 몇 번 나왔었잖아요. 방금 전 그 레드 빼앗긴 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싹 다 해소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시를 먹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또 이제 코르키가 이렇게 상대 정글러를 잡았으니까 상대 공격적인 플레이를 맞을 일이 없거든요? 바텀라인 주도권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정글의 차이가 너무 벌어질 네. 것 같은데요? 이미 벌어졌지만 네. 순간적으로 2렙 차이까지 벌어지고요. 이거는 당분간 회복이 안 됩니다. 리신이 6렙 찍어도 여전히 1렙의 이상 차이란 얘기고 그거 답이 없는 초반 흐름인데 네. 예, 진에어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한 흐름인데 이것도 포탑의 HP가 어쨌든 깎이고 있어요. 그렇죠. 바텀은 가만히 놔두면 롱주 바텀이 웬만하면 그냥 이긴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쿠잔이 미드에서 더 세게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런데 갑자기 랭가 갱킹 맞고 찍으면 이건 좀 네. 밥대기 좀 딱 좋아. 먹잇감대기 좋아요. 자 미드를 푸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 나올지 모릅니다. 용사 떴습니다. 랭가 익수도 뭐 타이밍 봐서 심심하면 한 번씩 미드 쪽 내려오긴 할 텐데 노틸러스가 맘먹고 같이 푸시해주면 푸시력에서 안 밀려요. 자 익수까지 한번 주자 출장. 자 미드 한번 미신도 찔러보나요? 정면으로 네. 한번 달리자. 적군하에 맞히면 어떻게든 된다 뭐 이런 생각 혹시 하는 아니면... 건지 자 달려요 이거를 제발. 네 어디까지 상대는 비행기예요. 비행기. 예, 한번 잘 탔죠? 예, 나는 고속철 상대 비행기. 뭐가 더 순간 이동 점프 익수 여기까지 된 상태인데. 자. 예. 그러니까 노틸러스 순간 이동을 취소했지만 빼긴 뺀 거고 랭가궁도 빼긴 뺐네요. 그렇죠. 예. 이거 라인 뽑기만 못하게 해도 예. 좀 웨이브 손해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롱즈 입장에선 최대한 뭐 붙잡고 예. 늘어지면은 뭐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일 거고. 네. 이건 그래서 그러니까 진에어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전 이득을 보긴 본 것 같습니다. 상대 소환사 좀 뭐 순간이동 지금 익수만 들고 있긴 하니까요. 네. 랭가 군 타이밍도 넘긴 거고 그러니까 익수가 해줄 수 있는 팀을 위한 플레이인 거죠. 네. 본인은 좀 힘들더라도 네. 체력도 그렇고 익수식 네. 활약인데요 이게 아이고 톡톡톡 근데 여기서 익수가 죽으면 또 말짱 아 장면 네. 죽으면 팀을 위한 플레이가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괜히 내려가고 아 진짜 아슬아슬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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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아까 맞았잖아요 랭가한테 네. 그래서 체력 관리가 좀 안 됐었거든요. 다시 스칼 지금도 부르고 싶겠죠. 네 불안불안불안불안 네 백수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앱에 자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어 예 미드 그래 시가야 좀... 바텀 라인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바텀 라인 전에서는 또 어느 정도 라인 형성을 잘해주고 있네요. 진에어가 계속 밀리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드래곤 타이밍 나왔고요. 네. 상대 리드가 집값고 뭐 정글 싸움도 지금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드 바텀이 좋으니 아 여기는 뭐 그냥 크래쉬 안정적으로 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게임은 진짜 아무리 봐도 롱주한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까지 잘 풀렸는데요. 네. 슬럼프를 겪고 있던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특히 크래쉬 선수 네. 자, 플라이도 지금까지 네. 이거, 예. 플라이는요 저는 이제 선수의 생각이나 오더는 예 이거 궁 쓰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저거 맞고 쿠잔도 놀란 것 같은데 네. 내가 되게 세네 네. 그러니까 빠지다가 다시 앞으로 네. 갔거든요. 꽉꽉 네. 가면서 네. 반피? 네. 어? 아이고! 예. 네. 본인도 미련이 남았어. 아, 그때 바로 접근까지 다 쓸 걸 그랬나? 하면서. 네. 이거 각, 아. 못 잡아도 예.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여러 그 번 히트되는 다다리트 방식이라서 탈진거리가 나왔을 경우에 데미지는 제대로 안 들어가긴 하겠지만 랭가 띕니다. 스노우플라워! 전멸로 도망가고 또 이거 리신이 엄티에도 도망가고 엄티가 전멸을 활용해서 멋지게 도망갔네. 완전 네. 크래쉬가 자 그럼 묶어놨어요. 자 골라고 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네. 또 안 되고 네. 이거 신드라 궁 있는 거
콜 받은 거겠죠. 네, 그렇죠.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아, 엄티 입장에서는 저 전멸을 멋지게 차는 용도로 쓰고 싶었을 텐데 진짜 눈물을 머금고 도망가는 용도로 그래도 슈퍼플레이 네. 했습니다. 집중하세요. 3개 슈퍼플레이였어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 클레드가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일단 노틸러스 그래도 순간이동. 이거 살려보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클레드 위에서 드드드드 익스프레스 출발! 자 그리고 이거 크래쉬? 크래쉬 플레이 위험하고요. 플레이 잡혔습니다. 플레이 끊겼고요. 이거 테디 반격 좋아요. 테디 와서 크래쉬도 빠져야 되고요. 체력 관리 안 돼서 액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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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내려갔어요. 액페 좋았는데요. 앞전면 쓰면서 순간적으로 노틸러스 폭딜 만회가 된 거죠 이러면. 노틸러스가 이런 타이밍에 은근히 데미지가 잘 나와요. 스킬 데미지가 아이템 구성도 지금 꽤 센 타이밍이죠. 와. 아, 근데 방금 지네어의 어쨌든 날카로운 노린수는 진짜 무섭긴 했습니다. 롱지 입장에서 이거는 이 지역의 시야가 계속 밝혀져 있었다는 게 좀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각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 크래쉬가 막 터지고 시작했으면 진짜 대형 참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 크래쉬도 버텼고 그쪽으로 빗나간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순간은 안 돼.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가만히 그냥 맞고만 있지 않는 진에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힐 숫자는 죽어봤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롱주가 정말 편하게 가는 흐름으로 보였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편한 건 사실이고 정글 쪽에서 여전히 랭가가 리드하고 있고 주도권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는 진에어가 생각보단 되게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이 미드 쪽에 강함을 잘만 계속 살릴 수 있다면 신드라가 이제 뭐 여기서 뭐 무력하게 잡히지만 않는다면 아까는 에케의 슈퍼플레이 때문에 잡혔다고 봐야 되고 네.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마저 드리면 사실 플라이 선수가 그 재기발랄한 픽과 그리고 민첩한 정말 외모에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날렵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좋은 미드라이너로 각광을 받았었던 게 맞는데 저는 최근 경기들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팩이 있고 공격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었어요. 분명히 코르키는 신드라 상대로 라인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밀릴 건 아닌데 조금 수세적으로 플레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크래쉬 선수가 잘 풀렸으니까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안정감 있게 플레이하고 후반을 바라볼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가 계속 나오다 보면 상대가 아까와 같은 그런 노림수를 좀 세게 보여줄 수 있어요. 미드 주도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언제나 상대가 또 뭐 랭가 중심으로 한번 상황을 풀긴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개입이나 뭐 미드라인 거쳐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진에어가 그런 노림수를 던져볼 만한 상황으로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롱주가 굉장히 편해 보였지만 진에어도 아까와 같은 그런 플레이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씨를 코르키가 먹었는데도 조금 애매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자 예리한 한방을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에어 엄티도 정글링 계속 집중해주면서 은근슬쩍 이제 랭가 다 따라가긴 했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네, 죽음 음파 때문에 뭐 두 번이나 데스 나왔습니다만 물론 이대로 뭐 잘 버티면서 노데스로 후반만 가도 분명히 코르키 플레이가 훨씬 더 편하기는 할 거예요. 코르키는 어쨌든 원딜이고 대치구도에서 갖는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먼저 움직이지 못하면 어쨌든 스노볼이 좀 안 굴러갈 수 있고 진에어가 어쨌든 익수, 눈꽃 이런 선수들 영입하면서 달라진 부분이라면 공격성 아니겠습니까? 되면 네. 간다. 네. 그래서 결국 키점은 이대로 무난히 라인전이 되면 탑바텀 그러니까 롱주가 먼저 포브를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진에어가 그거를 이제 그 전에 그렇죠. 뭔가 또 사건을 내면서 포브를 역으로 다시 본인들이 또 가져간다든가 뭔가 성과를 낸다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유력하던 바텀이 아직까지 아무튼 탑도 그렇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직. 안 깨졌으니까 버브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막 피멍 들어가지고 시퍼렇긴 한데 재밌는 게 이전 경기도 사실 저런 구도였거든요. 그렇죠. 탑 바텀 포탑 HP 무지막지하게 잘 깎아놨었어요. 미드는 반대로 또 약간 계속해서 저기도 누적은 되고 있고요. 그래도 3일째 들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맞췄네요. 신드라 말자 라인 복귀. 자 쇼핑까지. 액페가 너 어디 가지 마라도 자꾸 어디 돌아다닌다 약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여기 뭐 있나? 시야 먹어. 시야 먹어야 되나? 와 근데 진에어의 맵 활용 그러니까 와드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네요. 예. 롱주 입장에서는 이 드래곤까지 또
이제 투바람이 되게 되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것도 지금 조합상 그렇죠. 뒷바람 부는 거니까요. 버스트 할까 아니면 미드 쪽 네. 올라갈까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요즘은 보면 뭐 코르키가 발컬라이저로 막 총 대박 테러 차단을 하는 뭐 이런 플레이는 잘 안 나와서 저는 뭐 라인 클리어 하는 데 쓰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속도가 빨라서 일단 당장은 못 막습니다. 네. 리신이 멀었고 기동력이 엄청나게 상승하겠네요. 네. 자 먹어라. 이거 먹었습니다. 농주가 분명 편해 보이는데. 야, 실수 보여준 없이 게, 보여준 게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네, 나 직선 예. 이런 거. 전멸도 있고 직선. 어, 비슷했어요. 옆에서 전멸 전멸 반응 빨랐네요. 네. 전멸 하나, 궁극기 하나로 전멸 두 개를 뽑기 풀었습니다. 네. 좋은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네, 완전 유득이죠. 이거 이건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저 전멸 쿨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바텀은 빠져 빠져 빠져. 아, 드디어 포블 네. 한번. 자 이거는 오지마 오지마 다른 체프의 커버가 좀 허무하게 해주면 또 안 되겠네요. 아 이거 진에어 입장에서도 또 버텨 버틸 만큼은 버텨야죠. 예. 줄 때 주더라도 그러다가 그걸 반격의 기회로 또 잡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예. 클레드 그냥 먼저 불러버리면서 오지마 오지마 이런 식으로 오지마 안돼 와. 대형 신인 화 되고 있는 테디. 그러면서 엄티 와 엄티 테디. 네, 그렇죠. 신인의 두 명 그리고 공격성 있는 베테랑 두 명 영입. 와 참 좋은데요. 이게 다들 네, 하나가 네. 됐어요. 순간적으로 네. 지네요 선수. 지금 진짜 칼같이 노린 거죠. 이게 또 네. 분위기가 미드가 또 이러면입니다. 예. 자 바텀 바텀 넘고. 농주는 포블에 시간이 지나면 포블에 먹는 게. 그러니까 확률이 높았다는 거지 먹었던 건 아니었고 네. 그렇죠. 이러니까 또 네, 완전히 내려오고 있긴 하고요. 네. 자 전면 없는 네, 거 알고 내려오고 또 물러 들어가면서 물러 이거 무조건 잡아야죠. 이거 잡아야 되죠. 여기다 하나 잡아. 자 돌려 일단 잡혀 여기서 내가 세기 때문에 이거는 역전 트리플 킬. 좋네요. 플라이 한 방에 트리플 킬. 네. 어딜 깊숙이 들어와. 수도 순간이도 뭐 취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포블은 롱주가 네. 최소한 본인들이 가져갈 확률이 이제 계속해서 더 올라간 상태로 그쵸? 있는 겁니다. 네, 킬 하나 먹었다고 우리 골을 때리러 네. 와? 익수가 지금 이대로 가기 억울하니까 또 노리고 있는데 일단 여기 다시 열리풀 이것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없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르마가 전멸로 저렇게 싸움을 열 수 있다는 걸 의식을 좀 못했습니다. 아까 바로스가 전멸 빠졌으니까 역으로 세게 쳐서 잘 잡아냈잖아요. 근데 아군 둘도 전멸이 그 전에 빠졌었기 때문에 역습 맞으면 도망갈 수단이 없었는데 아군 미드가 커버를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네. 포탑 퍼블에 미련을 못 버리고 오래 있었죠. 그렇죠. 네. 공격성이 더해졌거든요 네. 팀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을 놓고 보면 더라요. 플라이 선수와 크래쉬 선수가 둘 다 괴물처럼 잘 큰 상태인데 맞습니다. 이제 둘이 캐리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그렇죠. 주로 남았어요. 트리플 킬 먹었습니다. 그동안에 예. 계속 고생만 했는데 네. 예. 아직 대박이 났어. 또 포탑 퍼블의 주인공은 안 나왔습니다. 라인은 그냥 회전하면서 여차하면 포블은 그냥 죽겠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지네온은 이거 더 이상 못 막는다. 어차피 이거 집착하다가 사람도 죽습니다. 네. 아 이번에 끝났네. 자 이거 포탑업을 이제 나오네요. 네. 네. 어차피 예 네. 어쩔 수 없다. 포탑업은 주더라도 우리도 가져오자. 어차피 퍼블과 그냥 킬의 차이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랭가도 랭가인데 플라이 코르키가 진짜 괴물처럼 잘 커서 거기서 진짜 골 결정력 세 골 넣습니다. 네. 와 하나 더 이거는 스 가져 스카를 냄새 맡았어요. 도망갑니다. 네. 와 코르키 어? 코르키 우리 근데 합리로 깨진 거죠 이거. 코르키. 와 코르키 엄청 세요 코르키. 코르키 먹고 아니 이걸 산계다행 익수 무비 네. 그리고 또 엄티의 방어 네. 방어와 예 엄보 예 방어와 찾으는 플레이. 익수가 살긴 했습니다만 타워 아래쪽에 두 개가 날아갔습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는 봤고요. 그래서 네. 돈 차이가 결국, 확 벌어졌죠. 네, 그럼 정리하면 미드 정글 싸움 구도에서 롱주가 엄청 잘 컸습니다. 뭐 바텀에서는 이제 데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CS 차이도 있고 뭐 아이템 보유 상황을 보면 어비스해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드 정글 완전히 틀어지었고 탑에서 언제든 싸움을 편하게 열 수 있는 노틸러스 같은 픽도 있고 해서 롱주가 많이 좋아졌네요. 응 이제 갑니다.
자 리신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 엄청 도망자. 굴러. 엄청 도망자네 가서. 예. 약간 민망해지지만 어차피 네. 포탑만 밀어도 된다. 네. 또 빠지면 너 빠지면 타워는 어떻게 할 거냐. 아 3차 이상. 이제 신드라 상대로 숨을 좀 쉬어요 코르키는. 굉장히 편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네. 예, 뭐 맞대리 끝까지 했을 때는 당연히 스킬샷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주문부시자 같은 든든한 아이템 나와 있으면 지금 후잔이 압박을 넣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괜히 또 내가 뭔가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싸움 열었다가 랭가한테 기습당할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롱주는 이제 본인들이 결국에는 원하는 흐름을 다 만들어놨고요. 시간은 흐름에 흐를수록 롱주가 더 강해진다고 봐야 되고 우젝트도 네. 잘 챙겨놨고 네. 그렇죠.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플레이를 해야 되는 쪽은 지네어고 그 슈퍼플레이는 역시나 이제 보통 엄티의 손에서 혹은 익수의 손에서 뭐 나올 확률이 높겠죠. 네. 4.5 대 5.5로 후반만 가도 롱주가 어쨌든 투원딜 기반으로 후반 캐리력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대는 이제 좀 데미지 딜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조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코르키가 잘 컸고 바로스도 좀 편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엔가가 또 뭐 싸움 여는 것도 시야 확보도 다 잘해줄 거예요. 네. 그동안에 몸이 좀 약간 무거웠던 두 명이 로데스로 잘 풀렸습니다. 자, 요게 분위기 개선이 큰 힘이 되겠죠. 용이 또 타이밍 좋게 딱딱 나와주네요. 그렇죠. 약간 진영의 좋은 용은 움직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롱주 입장에서는 대지랑 네. 화영이 네. 다른 생각이 들겠지만 따박따박 나와는 죽으면 챙기니까 네. 챙기니까 네, 포기하네요. 우리가 가장 베스트는 뭔가 따로 다니는 챔피언을 확 끊어주는 건데 용주가 허점을 잘 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이 선수도 아주 침착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감 있게 플레이해주고 있고요. 미드를 계속 많이 노렸었거든요. 이제는 챙길 것도 챙겼으니까 라인 바꾸면서 1-3-1로 좀 운영할 수 있죠, 용주. 네. 더 챙겨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요충지를 만들어놨네요, 네. 요새처럼. 두 개 깨려면 조금... 네. 오히려. 데미지가 너무 세서. 완벽! 네. 어이구. 프레시도 이제 적당히 네. 달려. 자 그렇죠? 미드 내놔. 압박 좋은데요. 플레이도 네. 네.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드가 미드만 미드 플레이어들끼리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린 다 왔다. 집중하세요. 확실히 잘 컸다 보니까 움직임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모코가 막 들어가는 건 그거는 몸권 노출자 뭐 거의 던지는 거고요. 들어갈 만한 거죠. 네, 오늘 KT가 BBQ 올리버스 상대로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진짜 예, 그 경기를 제외하면 좀 쉽게 가는 경기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경기도 지금 롱주가 꽤 많이 유리하거든요. 진에어가 이전 경기는 진짜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만 이거는 부자님 잡았죠? 온통 다 레드만 있습니다. 적들 레드 진영. 시간 끄는 게 최선입니다. 예. 어차피 이거는 혹시 도망가고. 데려가는 플레이를 할까봐 아니면 포탑이라도? 포탑이라도? 포탑을 깨고! 죽더라도 구자니 그렇죠. 포탑을 예. 깨고 그리고 바로 일단 이게 되나요? 일단 눈치챘어요. 순간이동으로 이동 안 되죠. 네. 예, 예. 이게 무슨 뭐 딜러들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약간 몰래 바론식이었는데 네. 근데 할 수 있는 최선은 또 보여줬네요. 구자니 네. 전멸까지 쓰진 않았고요. 그리고 네. 상대 순간이동도 뺐고요. 네. 포탑도 깼고요. 고릴라가 거기서 발을 못 묶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그냥 버스트를 해버릴까봐 그리고 뭐 내 탈진이라도 빠지면 기분이 좀 나쁘니까 막 그리고 더 중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껴두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동해서 포탑을 깼어요. 네. 어차피 죽을 네. 건 시간 끌기 위한데 그렇죠. 타워로 그냥 때려부수고 죽었습니다. 사실은 롱주의 일방적인 이득 구도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숨통이 좀 트였어요. 순간이동 있는 클레드가 운영도 할 수 있고 네. 오히려 롱주 입장에서 저거 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네. 바론 쪽 낚시를 좀 세게 하면서 클레드를 부르면서 어떻게 강제한타 유도 뭐 이런 게 가장 좋긴 할 텐데 싸움 한번 해보자? 저 바이게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요. 이미 먹혀서 뭉쳐 던지는 거 잘했거든요. 롱주가 지금까지 그렇다고 유리한 롱주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괜찮아도 그냥 바론을 치는 건 좀 네. 어? 롱주가 예 그냥 일단 아니, 이건 네. 일단 클레드를 부르는 건데 치다가 한번 쳐보고 네. 근데 이게 포지션이 쳐보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네.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싸움 열었고요. 예 네. 그런데 챌린저 세웠는데 네. 바론 2킬 나왔어요. 안 맞았고요. 예 이거는 그래서 롱주도 깔끔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자 랭가 전멸 없거든요. 네 지금 발자가 전멸이 연역 상태로 잘 네. 빠지고요.
그렇죠. 랭가기 때문에 가능한 과감한 플레이죠. 황천의 소나기를 잘 받아 넘겼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게 20 주요 스케일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네. 28분이기 때문에 바로는 항상 유효합니다. 이들이 체력도 없고 전멸도 없거든요. 그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버스트인데. 자 그러면 에케가 20 막아주나요? 네. 혹시 누가 먹죠? 어 먹었어요. 랭가. 네. 그리고 싸움 구도가 상당히 좋아요. 트리플캔은 이미 만족. 하지만 더, 하지만 더. 그렇게 뺏겼으면 망하는 네. 건데. 네. 아 누구 쪽으로? 이거는 진짜 경기가 엄청나게 많이 네.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한 발언 시도. 발언 지키고 트리플캔. 그래서 플라이 완전 초괴물입니다 지금. 702. 많은 팬분들이 바나 그러니까 바라셨을 경기겠죠. 이런 그렇죠. 네. 위험하지 않을까도 싶었는데 엄지가 잘 차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랭가가 마무리 잘 했고요. 그리고 추가 싸움에서 액패가 진짜 든든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네. 아주 좋아요. 광역 CC를 넣은 것 같은 느낌으로 진짜 막 엄청나게 이득을 봤죠. 네. 그래서 골 가기를 때 골을 넣는 아 이런 어떤 승부자로서 기질이 발휘 됐습니다. 플라이 이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플라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한 방에 터지지만 않으면 무조건 이기는 각입니다. 네. 그렇죠. 격차가 거의 7000. 자 때리자. 그 점에 있어서 리신이 뭐 전멸이 있을 때 차이는 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니타워 5개째. 이제 지네어가 싸움을 열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어쨌든 클레드가 하드 탱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노틸러스를 못 뚫고 네. 지나갑니다. 그렇죠. 어차피 실제로 SKT와의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네어의 그런 뭐 달라진 지네어의 경쾌한 플레이 스타일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 클레드 혼자서는 뭘 네. 못하고요. 네, 백업 있어요. 플레이가! 플레이가 터졌어요. 플레이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진영이 이렇게 일자가 됐어요. 말자가 하지만 네. 네. 우리 플레이를 죽였어. 플레이까지 괜찮아요. 지금 네. 어차피 플라이가 말도 안 되게 세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지금은 그렇죠. 플라이죠. 예. 지금은 플라이죠. 70인데. 자 하나 더 바람 버프도 있는데. 어차피 숫. 오. 그냥 이거 못 막습니다. 네. 이신 킥만 조심하면 돼요. 신드라 순간 폭딜이라. 무리하진 말자. 네. 자, 그래서 4각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7개의 타워를 깬 롱주입니다. 그리고 이거 또 3바람까지 만약 챙기게 되면 곧 진짜 꽤 크겠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허리를 잘랐죠. 그런데 플레이는 좋았지만 전멸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잡히고 말았고요. 근데 뭐 사실 바루스가 죽었어도 역으로 뭐 세게 얻어맞는 구도가 아니었고 공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적정글 쪽에서 싸움이 열리고 뭐 1대1 교환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영주 입장에서 네. 전혀 손해가 아닌 네.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바루스 죽고 네. 스노우플러 잡은 다음에 이제 밀어가고 그렇죠. 차오를 깼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는 더 먹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드라가 데미지 딜링을 좀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상황보다 더더욱 큰 어려움. 예, 이거는 그냥 한 콤보에 터집니다. 그리고 그래지 플라이 왔어요. 왔다 플라이. 플라이만 안 터지면 네. 그래도 지속 싸움에서 괜찮습니다. 엄티.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어떻게 먼저 킬을 자꾸 먹는데요? 그렇죠. 지네어도 진짜 최선을 네. 다해서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해주고 네. 있네. 그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전장의 문제. 우리가 밀리고 있는 와중에 킬을 따낸 거라는 게 중요하죠. 네. 일방적으로 이득 보는 게 아니라 꼭 상대도 한 명씩 데려가는 엄청난 화력이 있는 상황이라. 다음 세트까지 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 뭔가 해봐야 됩니다. 지네어도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네. 그리고 후반을 바라봤을 때 냉정하게 보면 롱주가 훨씬 더 강한 조합이라고 봐야 되고. 오. 답답하네요 지금 지네어는. 계속 슈퍼플레이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처럼.
상대가 좀 실수를 해주길 바래야겠죠. 그나마 뭐 지금 코르키 같은 챔프나 바루스도 그렇지만 아무리 잘 컸어도 한 방에 커트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아이템 구성상 지네어가 슈퍼플레이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걸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노틸러스, 랭가, 카르마 이런 챔피언 잡아도 아무 롱주 입장에선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드 정글 코르키 랭가를 좀 제압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냥 궁키면서 압박만 넣어도 돼요. 네. 이제 후반부기 때문에 300톤 랭가는 어차피 지속 시간이 거의 무한이에요. 예. 어디 있는지 다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억제기까지. 그래서 신납니다. 최대 위기는 역시나 다음 바론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롱주도 무슨 무리해서 포탑 압박 넣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바론 먹고 가면 되거든요. 이제 뭐 탑 억제기도 밀어놨겠다. 맞습니다. 지네어가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 미드라도 혹시 치고 나가서 뭐 깨면 좋을 텐데 그것도 롱주가 허용하지 않고요. 바론 쪽 시야도 아예 없어서 이거 진짜 불안하죠. 다음 바론 거의 공짜 분위기인데요. 탱커진들도 다 수호천사 두 개 네. 나왔고 벌써? 예. 네. 와 한층 더 전술이 편해졌죠? 들어가면 됩니다. 싸울 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소천사 믿고 들어가면은 뭐 어군이 편하게 데미지 딜링을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마무리했느냐만 네.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확률도 억제기 하나지만 지금 네, 지금 뭐 둘 이상 같은 네. 시야 장악도 완벽해서 뭐라도 웬만한 80% 정도는 성공 확률이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지네어 입장에서 딜레마인데 그냥 공짜 바론을 주면 아무리 봐도 좀 참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바론 주면 그냥 아예 다 먹는 것 같고요. 랭가가 네. 공도 켰고요. 야 사바오 볼까요? 자 블라이 수가 이게 또 지금 어플 한번 빼기겠지만 때라서 되죠. 커튼콜. 네 성장 격차도 나는데 병력도 뭉치지 못한 지네어 상대가 그렇죠. 많죠. 아, 예. 신드라진이 뭐야. 없는 타이밍에 네. 또 강제 이니시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노틸러스랑. 랭가가 막 들어오니까 이거 뭐 네. 말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랭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게임구 치기에는 진짜 너무 좋은 피입니다. 자, 친다. 네. 아, 어디 있는지 다 보고 피하자. 그냥 네. 점프 어우 하면 거기서 사실 싸움이 무조건 열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랭가가 좋은 부분 실제로 뭐 올스타전에서도 잠깐 드러났던 부분이지만 랭가는 상황에 맞게 플레이의 그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무조건 극딜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방템만 가도 무서운 픽이고 강제 이니시도 되는 픽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이제 플레이를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카직스는 아무리 잘 크고 아무리 뭐 W 포킹 지원한다 그래도 결국에 후진입 챔프예요. 리신도 아무리 슈퍼 플레이, 그러니까 결국엔 슈퍼 플레이 해야 되는 챔프.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신은 뭐 할 게 없거든요. 자, 이거 리신 구연패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유력해졌습니다. 있죠. 와, 네. 이즐레이랑 상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초반에 랭가를 계속 키웠던 게 또 리신이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다. 지금 3인방을 왜 풀어준 거? 거기에... 사실은 풀어준 게 그러니까 레드에서 레드 진영에서 풀어준 거거든요. 네. 근데 상대가 안 가져갔고 말자 픽이 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안 가져갔고 어쨌든 수싸움을 결론만 놓고 보면 롱주가 잘한 거죠. 롱주가 잘했죠. 예, 블루 진영에서 그렇게 3대장을 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중간에 한 번씩 랭가 같은 밴을 껴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진짜 리신 신기하네요. 네. 아 그리고 구연패하면 그 중에 네. 3분의 1이 그 엄티가 한 거예요. 지분율 엄청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신드라 4코어 나왔으니까 어떻게 저걸로 딜러 네. 한 방에 좀 터뜨리고 어떻게 한번 또 해보자. 네. 저뿔에 한번 들어가. 그렇죠. 리신이 갑자기 뒤에서 뻥 당구킥 차고 막 육수가 네. 앞으로 막 달리면서 또 어떻게 상황 반전시키고 네. 뭐 플레이가 또 신나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마지막 꺾어! 이거 꺾을 뻥! 제출 못했어요. 막 업티! 체력이 너무 업티죠. 체력 보여. 체력 보여 상황이 네. 너무 여유 있었어요. 지금 네. 방금 전 스치기 전까지 너무 상황이 평온했습니다. 네. 니네 할 거 다 했냐? 궁 다 썼어요. 네. 할 거 다 했는데 이거냐? 롱주가 체력이 거의 다 막 80% 막 이랬어요. 네. 지네어는 쥐어 짰는데 네. 쥐어 짜서 했는데 80% 20% 깎았습니다. 밀자다가 예 이후에 뭐 방역스키 맞으면서 HP가 좀 깎이긴 했지만 대세의 지장은 없습니다. 3억 제기 나가고요. 네.
자, 그럼 한번 접어주나요? 여기서 롱주가 그냥 막 게임 끝낼 생각으로 억지를 부리면 그게 이제 역전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다 전멸하고 뭐 예를 들어 장로 드래곤 뺏기고 이러면 근데 여기서 살짝 빠졌다가 장로 드래곤 먹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들은 언제나 그 조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계속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돌아가더라도 확률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멋지게 이길 거야. 사실 그게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막 열광할 요소이기도 하고 저희도 진짜 막 흥분하면서 더 중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큰 힘이 없어요. 결국에 완벽하게 이기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그게 보통 네. 제일 빨라요. 그렇습니다. 네. 빨라요. 무슨 뭐 비벼지는 일도 없고 빨리 가려 그러다가 지켜지는 일도 없고 심하게 자빠지는 거거든요. 네. 와 그래서 보통 롱주 경기에 대해서 분석할 때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상체에 대한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반대로 됐네. 예, 정말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네. 바텀은 뭐 데스 잘한가? 아니야. 발차기 무효화됐어요. 네. 무효화됐어요. 아 크래쉬. 오, 크래쉬가 그냥 보스 이렇게 한 번 더 망쳐. 불도 못 닦고 있어. 뒤로 궁을 썼어요. 이 뒤가 뒷공 아까부터. 예, 사이언 뒷공 같은 거야. 이거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클레드의 존재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네. 뒤로 가려고 저걸 뽑았겠습니까? 앞으로 가려고 뽑는 거지. 이제 클레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네. 그나마 애초에 안 좋은 픽이고 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경기 얼마 안 남았어요. 진도 포탑티에서 네. 일로와 쏘고 있긴 네. 일로와 아무것도 못해요. 네. 네. 전설의 플라이 리그 오브 레전드 자 탱디의 밸런스 부분에서 완벽히 네. 이제 진행이 네. 무너졌고 예 네. 알아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쭉쭉 플라이라고 예 안 빨려요. 안 빨려요. 안 빨려. 예. 대세를 잡았네요. 트리플 캐. 우리 빨리지. 어린 게 잘 빨립니까? 단단한 게 넥서스 깨면서 롱조 가자. 3세트 진. 야 거기다 랭가 풀어주는 그 심리전.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